저희 네 명이 지역 그 프리마켓에서 만나거든요. 마켓에서 자주 만났으니까 일단 옷을 좋아하는 건 좀 공통적인 거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공간을 찾고 있었고, 세 분들도 오프라인 샵을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상황에서 제가 한번 여기 이 공간을 발견하고 제안을 드렸었죠. 같이 해보지 않을래? 저희 그 이름도 컨시어지 데스크가 어쨌든 호텔에 있는 그 안내 데스크에서 따온 건데, 그런 호텔 로비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호텔 로비에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는 좀 어떤 공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빈티지, 뭐 의류, 뭐 잡화 등등 음악 까지 이제 좋아하는 사람 네 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공간이고요. 클래스나 어떤 문화 활동도 지속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빈티지 셀렉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정의하면 약간 좀 섭섭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 이제 크게는 빈티지 샵이 맞으니까 빈티지 샵을 위주로 한 어떤 문화 공간이고 네네. 싶어요. 약간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빈티지 샵도 잘 없지만 빈티지를 셀렉 그래서 또 문화 공간으로서 이제 쓰려고 하시는 거니까 좀 그런 게 좀 특이하고 저한테 생소하게 좀 다가와가지고 아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같이 의기투합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저희 네 명이 지역 프리마켓에서 만났거든요. 마켓에서 자주 만났으니까 일단 옷을 좋아하는 건 좀 공통적인 거고, 뭔가 우연히 합해져가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공간 을 찾고 있었고 그분 이제 세 분들도 네. 오프라인 샵을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상황에서 제가 한번 여기 이 공간을 네네. 발견하고 제안을 드렸었죠.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세 분들은 따로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건가요? 네네네, 다 이제 본업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배를 타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분은 그 무슨 부장님, 네, 회사 회사 부장님, 한 분은 이제 기계 설비 쪽 하고 계셔. 너무 완전 다 다른 일 하시네요. 아 그런 게 약간 조합이 재밌는데요. 아예 그냥 같은 뭔가 교집합이 없는데, 아, 그렇죠. 이게 뭔가 이 빈티지나 이런 거 옷을 좋아하는 분들끼리 이걸로 교집합을 해서 모인 그런 네, 거네요. 맞습니다. 의류가 되게 많은데 뭐 셀렉 하시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 기준은 네. 귀여운 것들. 아, 귀여운 것들. 네. 제가 셀렉한 물건들의 기준은 이제 보고 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그 골라오신 물건 어떤 게 있나요? 수정님께서는? 저는 티셔츠. 아, 티셔츠 종류. 네, 다는 아니고 네네. 이제 숨어 있고요. 이런 빈티지 잔들. 네네. 그리고 제가 뜨개질한 상품이 직접 있습니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물건은 혹시 그 어디서 떼오시는지? 그건 비밀인가요? 영업 비밀입니다. 아, 영업 비밀입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그렇죠. 지역에서 약간 이런 게 시도가 막 엄청 흔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조금 하지 않는 일을 차리셔서 하는 건데, 좀 어떤가요? 이제 아직 시작 단계긴 하지만 너무 즐겁고 앞으로 해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재밌습니다. 아직은 즐겁다. 즐겁다. 일이 즐겁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즐겁게 하려고 아, 네.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본업이 따로 있고 이거는 네. 그래도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오시는 손님분들은 좀 반응이 어떤가요? 아직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창원에 이런 공간이 생겨서 좋다 하시고 좀 더 아무튼 좋아하시는 반응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보긴 했지만 이렇게 뭐 티셔츠나 지금 뭐 모자나 이런 게 아, 옷을 좀 아시는 분들이 셀렉을 해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확실히 딱 개성도 확실하고 아, 조금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겠다 라는 그런 딴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옷 외에도 뭔가 문화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다 했는데, 그 빈티지 샵에서 딱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같이 기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 일단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음악 공연이고요. 그 전자음악 동아리를 한번 초대해가지고 저희도 음악 기획적으로 한번. 그럼 여기서 공연을 하는 대관 형식이랑? 대관은 아니고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아, 오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시고 하는 그런 건가요? 네네네. 이 옷 중에서도 뭔가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하와이안 특집으로 해서 음악도 조금 하와이안 음악을 곁들여가지고 공간 전체를 하와이안 특집으로 한번 꾸려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기사에서는 뭔가 이렇게 브랜드화가 되고 싶다. 아, 맞습니다. 그거를 보고 되게 저도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회사원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뭔가 약간 젊게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좀 그런 브랜딩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있으신 건가 보네요. 오픈하면서 네네.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부산의 발란사라는 네네. 그 브랜드가 되고 싶다. 창원의 발란사 같은. 거긴 어떤 데인가요? 패션 쪽으로 뭐 콜라보도 하고 발란사라는 그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또 하시더라고요. 음악적으로. 그럼 지금 여기는 약간 어떤 색깔로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물면서 다양한 옷들, 평소에 안 입어봤던 옷들도 입어보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싶어요. 저희 그 이름도 컨시어지 데스크가 어쨌든 호텔에 있는 그 안내 데스크에서 따온 건데 그런 호텔 로비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호텔 로비에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할 건 다 했는데 네네네. 혹시 나머지 세 분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세 분에게 앞으로 발전해갈 이 공간에 세 분에게 영상 편지 네. 아 뭐 영상 편지라기 뭐 영상 편지 함께 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지만 네. 전 너무 만족하면서 함께 하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손님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